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5 우문지 문화청년단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문지 우문지 하니까 뭐 묵은지 아닙니다. 우문지예요. 우리 문화 지킴이 우리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검색하고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다시 반환하려고 운동하고요. 한국 문화유산 관광 코스 개발, 향토 문화재 발굴, 야,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들한테 좀 관심이 있어서요.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우리 문화 지킴이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고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가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대빈 여러분 몇 분만 소개 올리고 바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분만큼 한글 사랑하시는 분 또 있을까요? 사단법인 우리문화지킴이의 설립자이시자 대표이신 한글과 컴퓨터 그룹 김상철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문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해문스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아, 프라운 박물관 관장이신 김정실 관장님, 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문지 윤경애 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조하나 국장님, 네, 앞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문지 이사님이시자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신 이홍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MDS 테크놀로지 이상헌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 포럼의 이경봉 대표님 오셨나요? 네, 오늘은 못 오셨군요. 한컴 GMD의 김현수 대표님 오셨나요? 아, 네, 중간에 앉아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기빈들께서 이 자리,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자리하셨습니다. 일일이 소개 못해 올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5 우문지 문화청년단 발대식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우문지가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문화를 지키는데 크게 한몫하고 있는 우리 문화 지킴이 우문지의 활동,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문지의 지난 활동과 열정을 담은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청년, 오문지 문화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도 또 우리 문화유산도 이렇게 굳게 맥을 지켜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문지 이제껏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동 보고는 해문스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해문스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예, 지금 하시면 돼요. 예. 저희 오늘 이렇게 한글날, 의미 깊은 날을 맞아서 이거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우문지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문화 지킴이는 한글과 컴퓨터와 후원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또 이 시대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후대에 더욱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지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훈민정음과 숭례문 중에 어느 것이 국보 1호로서 적합한가 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리얼미터와 함께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64.4%의 국민들, 10명 중에 약 7명의 국민이 훈민정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국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숭례문을 국보 1호로서 생각하시면 20%라는 수치가 확인되면서 약 3배나 많은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국보 1호, 진정한 국보 1호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우문지는 지난 2014년 11월 11일부터 금년도 1월 11일까지 전 국민들 상대로 진정한 우리들의 국보 1호이자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 문화유산 한글, 그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로본을 국보 1호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1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훈민정음 10만 서명 운동 진행할 때 설마 그게 될까라는 사람들 많았는데요.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1월 11일까지 약 두 달 만에 12만 명이라는 서명을 받았고 그 12만 명이 서명해주신 그 결과물을 문화재청과 정부 당국에 보내서 더 이상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1933년 조선 총독에 의해서 지정된 국보 1호 숭례문이 아닌 우리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국보 1호,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했고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한글날을 맞아서 정부 당국에 훈민정음을 진정한 국보 1호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우문지와 함께 그 12만 명의 성원을 받아주셨던 여기 참석하신 그리고 참석하지 않으셨던 수많은 지지자들, 성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재청은 저희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12월까지 국보 1호로서의 숭례문이 과연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국보 1호에서 변경, 해제하거나 국보 번호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12월이 되면 새로운 국보 1호로 훈민정음이 될지 아니면 국보 번호제가 폐지될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우문지 해외 문화유산 일제강점기 우리가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우문지가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 도쿄의 오쿠라 호텔 앞에 놓여져 있는 평양 윤리사지 석탑이라는 문화재입니다. 이 석탑은 일제강점기에 평양에 있었던 석탑을 조선총독부 건설에 참가했던 오쿠라 기하치로라는 건설업자가 평양 석탑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도쿄에 반출해서 지금까지도 일본 오쿠라 호텔 정원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빼앗긴 평양석탑을 되찾아서 이것을 들고 판문점을 넘어서 평양에 갖다 준다면 남과 북과 일본에 있는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단순한 민족의 제자리 찾기가 아니라 단순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넘어서 민족의 제자리 찾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도쿄 오쿠라 호텔에 있는 평양 윤리사지석탑의 반환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국면도도 도쿄 간이재판소에 정식으로 소송을 청구해서 두 번이나 재판 기일을 열어서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렬한 성원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정신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조만간 평양 윤리사지석탑을 되찾아서 북에 갖다 주고 단순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넘어서 남과 북이 민족 문화재 환수를 함께 7천만 개가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홍보 동영상에서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미국 LA 카운티에 있는 문정왕 어버 반환 운동을 위해서도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2013년도에 환수를 반환을 받기로 결정됐고요. 금년도에 연말 안에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되돌아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정왕후 어버 환수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갈채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저희가 문문지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아리랑 통일운동입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즐겨 보이는 그야말로 결의의 노래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남한의 아리랑 북한의 아리랑 이렇게 사우스코리아의 아리랑과 노스코리아 아리랑으로 따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리랑은 지난 1만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온 결의의 노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리랑에 지금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단된 우리 한반도에 남한의 아리랑과 북한의 아리랑으로 따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한과 북한의 아리랑으로 등재할 것이 아니라 이 아리랑을 하나의 코리아의 아리랑 한민족의 아리랑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아리랑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리랑 통일운동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 오늘도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받아서 오늘까지 수렴한 아리랑 통일운동의 서명을 모아서 유네스코에 아리랑을 남한의 아리랑, 북한의 아리랑이 아닌 우리 민족의 아리랑으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서한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셨듯이 저희는 이런 문화재 환수라든지 아리랑 통일운동을 넘어서 우문지 식구들과 함께 우리의 5대 궁궐을 답사해서 궁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의 아름답고 계승 발전시켜야 될 전통문화에 대한 진정한 체험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문지는 문화재 환수, 아리랑 통일운동, 궁궐의 답사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문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동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 지난 1년간에 걸친 우문지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해문수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순서를 위해서 잠시만 대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문지 문화청년단 위촉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청년단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남녀 문화청년단 대표가 위촉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촉장을 받으실 문화청년단 대표분들 무대로 올라오세요. 위촉장 수여에는 해문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해문수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우문지 문화청년단 1기 성명 이창수
위 사람을 2015년 10월 9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소중한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우문지 문화청년단으로 위촉합니다. 2015년 10월 9일 사단법인 우리 문화지킴이 대표 축하합니다. 위촉장 우문지 문화청년단 1기 성명 김인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분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화지킴이 우문지 문화청년들의 활동 앞으로 활동이 저는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우문지 문화청년 대표들의 활동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문지 문화청년단 활동 다짐. 우문지 문화청년단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와 문화유산의 힘을 믿고 그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다음 사항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청년단 활동에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와 문화유산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와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며 지켜간다. 하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며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2015년 10월 9일 우문지 문화청년단 일동. 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부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이 우문지 설립자이시자 공동 대표분께 오늘 응원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사단법인 우리 문화지킴이의 설립자이시며 공동대표이신 한컨그룹 김상철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3, 4년째 이 행사를 한글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오랜 유관 우리만의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많은 외침이 있어도 우리만의 문화를 지키고 개성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우리의 전통 혼과 어를 앞으로 더 개성발전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얼과 혼을 후세에 전달하는 일이 우리 기성세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으나마 기업에서 이러한 우문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문 스님이 오래전부터 사회가 많은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스님이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문화를 수집하고
전부 다 정리하고 그걸 환수 운동을 벌이시고 이런 운동을 외롭게 해오시는데 저희가 우문지와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문화재 환수를 넘어서 우리 문화의 전통 또 계승 발전시키는데 저희 기업에서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해문 스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아까 했는데 또 해도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문지 또 제가 문화재 재를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이 지난 수년간 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더불어서 문정왕후 어보 관한을 비롯한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운동을 비롯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 자신이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꿈꿔왔던 그 미래가 언젠가 우리 앞에 현실이 돼서 나타날 때 그 가슴 벅찬 순간이 우리를 좀 더 아름답고 밝은 사회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문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꾸고 있는 한글 지킴이, 우리말 지킴이, 우리 문화 지킴이, 그리고 우리 문화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서 아름다운 새 세상을 만드는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응원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자, 스님께서는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수년간 노력하셨고요. 자,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엄청 따뜻하게 생각하셔서 아끼지 않은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저희가 뭐 아래에 한글 그 프로그램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말 사랑에 누구보다 더 남다른 분이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쓰세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